안녕하세요, 미스터 오션입니다. 어제는 제가 막걸리 카노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, 오늘은 어제 예고했듯이 커피콜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콜라는 이색적으로 코카콜라에서 만든 제품입니다. 성분표현으로 봤을 때 제로 칼로리이기도 하면서 나트륨 8mg 이외에는 다 성분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. 칼로리가 없고 당류도 제로로 돼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. 인스턴트 커피 0.08이 함유된 이 커피 콜라는 어떤 맛일까요? 제가 이 커피 콜라를 구하려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요. 저는 커피 콜라라고 해서 편의점에 판매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. 오히려 동네 큰 마트에 가면 이 커피 콜라를 좀 더 구하기 쉬울 겁니다. 자,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향은 여느 콜라랑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. 잔에 한번 따라 볼게요. 색깔을 보셔도 조금 김이 좀 거칠다라는 거 말고는 이 콜라랑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.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좀 가장 와닿는 부분은 좀 김 빠진 콜라 같은 느낌입니다. 제가 방금 막 따서 마셔봤지만 전날에 치킨을 먹고 같이 먹고 남은 콜라를 마시는 기분처럼 좀 김이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을 봅니다. 그리고 맛은 중간에 잠깐 커피의 맛이 스쳐갑니다. 어제는 그 막걸리 카노 같은 경우는 맥스웰 하우스처럼 이게 단 커피 믹스 맛이라고 보면, 오늘은 그런 커피 믹스 맛보다는 이 오리지널 커피, 원두 커피의 맛에 좀 더 가까운 맛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커피 콜라의 맛은 어제의 막걸리 카노처럼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. 콜라로서의 이점도 없고 그렇다고 커피로서 매력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좀 어제의 막걸리 카노처럼 좀 이도 저도 아닌 메뉴가 돼버린 것 같네요.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막걸리 카노와 이 커피 콜라 좀 아쉽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새롭고 독특한 도전에는 항상 응원을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커피콜라를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자, 항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